와우. 지금부터
그냥 이겨서 좋죠, 기분. 네. 그냥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. 초구부터 짓고 오는 거 놓치지 말고 앞에서 늦지 않고 치자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일로 갔는데 준영이 형이랑 눈 마주쳤거든요. 자기 보라고 뛰겠다고 같이 뛰자고 뛰면 그래서 알겠다 했는데 초구부터 바로 갈 줄은 몰랐어요. 그래서 예, 예. 눈 맞아서 갔습니다. 진짜 깜짝 놀랐죠. 내가? 전민재가? 고의사고? 그래서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오늘 비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눈 맞았어. 감사합니다. 이겨서 좋고요. 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선수들이 정말 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승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시리즈의 첫 경기를 이제 이기게 돼서 뭐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선발로 뛴 게 이제 10년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2017년도에 95안타로 끝난 적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아마 야구하면서 가장 아쉬운 그런 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해 이후로 정말 몸 관리나 주전으로 나가면은 뭐 최소한의 그런 안타는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도 제 자신한테 그래도 잘 가고 있으니까 뿌듯한 것 같습니다. 무조건 이번 시리즈 안에는 달성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. 또 그래도 달성을 했는데 또 팬 여러분들께서 정말 박수를 크게 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네, 뭐 괜찮고요. 거기서 득점으로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더 정말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7회 말에 3루까지 가는 주루 센스가 좀 돋보였는데 그 네. 상황이라고 사실 제가 이제 똥차에서 그렇지 원래 그런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였고요. 팬 여러분들이 똥차라고 하는데 저 그래도 그렇게 똥차 아닙니다. 예. 뭐 발 빨랐었던 적도 나름 있었다 생각을 하고 뭐 나이가 들어서 조금 느려진 부분이 있는데 뭐 똥차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다른 표현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게 7년 연속 이렇게 뭐 오늘 좀 기록을 개인적으로 세웠는데 정말 앞으로 더 많은 기록을 저 두산 베어스 옷을 입고 하고 싶고요.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으나 슬프나 꼭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무릎에 피난다. 예, 예, 이거 찍으셔야죠. 퍼슬미.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퍼슬미. 아. 좋았습니다. 일단 오늘 경기 아무래도 좀 팀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만큼 제 초구의 폭투로 인해서 준호 주자가 다 들어온 것 같아서 그게 좀 미안하고 준호한테도 계속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보일 때마다 미안하다고 한 것 같아요. 그래도 더 이상 실점 없이 그래도 준호 승리투수 요건을 계속 만들어준 상태로 제가 이닝을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 삼을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주자 있을 때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만큼 더 빨리 적응을 해서 다 점점 이제 승계 주자 실점을 최대한 막는 게 일단 가장 우선일 거란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. 그냥 많이 먹고 많이 자는 것 같아요. 그것만으로도 일단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좀 잘 챙겨 먹고 뭐 영양제나 좀 비타민 같은 것도 잘 챙겨 먹으면서 최대한 유지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시커미요? 재밌어요. 어떻게? 그냥 뭔가 신기해요. 아직은 신문물이다 보니까 좀 신기하고 하면서도 재밌고 좀 템포도 빨라지고 그만큼 저한테 생각할 시간을 많이 안 줘가지고 그래서 저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일단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마운드에 올라가게 되면 더 좋은 모습으로 더 깔끔하게 이닝을 마무리 짓고 내려올 수 있도록 좀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? 오늘까지 10세이드. 그러니까 저 몰랐어요. 축하합니다. 일단 저도 이런 기록을 세운 지 몰랐는데 달성하게 돼서 기분 좋은 것 같고 또 홈팬분들 앞에서 홈 경기에서 이런 기록을 세워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많이 쉬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체력적인 부분은 아직 부담 없는 것 같고 근데 좀 습하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서 좀 회복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한 분보다 스트라이크 존이 좀 안 맞아가지고 두 구가 다 스트라이크가
인 줄 알았는데 볼이어서 조금 이번 경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, 근데 이제 한 경기 던졌다 보니까 이제 다음 경기부터는 문제없이 잘할 것 같습니다. 이런 더운 날씨고 습한 날씨에도 진짜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날씨인데 항상 야구장 찾아와서 큰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저희도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지금처럼 계속 야구장 와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됐습니다. 일단 뭐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겠지만 경기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고, 또 거기에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저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헤이수스 선수가 직구에 자신감도 있고 직구를 좀 많이 던지는 투수인 걸 분석팀에서 너무 잘 말씀을 잘 해줬고요. 카운트가 저한테 유리한 카운트였고, 내 스윙을 늦지 않게 빠른 직구에 좀 맞췄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. 딱히 그런 건 아닌데, 또 이게 또 학교 선배여서 준우가 또 너무 잘 던져줬고, 또 준우가 승리 투수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좀 만족스럽게, 좀 선배니 그냥 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정도가 아닌 것 같고, 뭐 제가 홈런 타자도 아니고 가끔씩 나오는 홈런인데, 준호가 나올 때도 아닌 또 다른 투수가 나올 때도 수비나 타격이나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.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 계속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그냥 경기 잘 치른 것 같아요. 뭐 연습을 매일 해왔으니까 뭐 불안하거나 어려운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순위 경쟁이 좀 치열한데 저희 선수들 그래도 여름 좀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올해는 못 만들어. 왜요? 오, 야, 너 그 닮았다. 이병? 하이라키 알아? 네. 그 남자 이름 뭐 알아? 그 말은 해? 야, 좀 있네. 사람 보는 눈인데. 요즘 분위기가 안 좋은데 오늘 경기로 인해서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요. 일단 다행인 것 같고, 일단 오늘 앞에서 너무 준호가 잘 던져줬고, 또 병원이나 건희 형이나 제가 그동안 몇 경기 동안 태견이까지 쫙 이렇게 부드럽게 못 이어준 것 같아서 좀 태견이한테도 미안했고 팀한테도 좀 계속 미안한 부분이 많았는데, 오늘 또 태견이까지 나가서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관리는 잘 하고 있으니까요. 뭐 많이 나온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, 또 많이 나오지만 또 많이 나오는 만큼 좀 자주 계속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하겠습니다. 응원 많이 해주세요. 일단 뭐 지강이가 오면은 빨리 건강하게 잘 돌아와야 또 불펜이 더 예전처럼 단단해지고 또 저도 다시 제가 할 수 있는 자리로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열심히 하라고. 지강이 열심히 해서 빨리 와줬으면 좋겠어요. 지강아 보고 싶다는 한마디. 네? 너 같이 해 너도. 마지막에 넣어주세요. 같이. 지강아. 너도 지강아라 해 그냥. 지강아 보고 싶다는 거. 네. 하나 둘 셋. 지강아 보고 싶다. 야, 수영대리 초반부터 득점 지원 많이 해줘가지고 좀 편한 상황에서 제 공 믿고 자신 있게 던진 게 좀 경기 결과에 좋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또 연패 끊을 수 있어서 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일단 첫 번째는 좀 컨디션이 좀 돌아온 것 같아가지고 제 공을 구위도 좀 살아난 것 같고, 그래서 일단 제 공 믿고 자신 있게 던질 수 있었던 것 같고, 또 그 다음에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한번 수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좀 더 좋은 밸런스로 던질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확실히 템포는 빨리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오늘 그 야수가 다 준비되면은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. 확실히 좀 편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두우면 사인도 잘 안 보이고 하는데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소리로 들으니까 헷갈리는 거 없이 던질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1회부터 그렇게 홈런 쳐줘가지고 좀 편한 상황에서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해요, 유찬이 형. 평일인데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모습, 그다음에 많은 수응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